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기업의 회계장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은 앞서 사회적 기업의 정의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사업자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조직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는 없습니다. 자, 다 법인 사업 또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회계장부 작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인 사업자가 회계장부 작성하는 방법에서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런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각종 법인세 감면, 부가세 면세 사업자, 이러한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수령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회계장부 작성할 때좀더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대상 사업자는 사회적 기업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의 회계장부 작성 방법을 다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가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교육 용역, 보건 용역을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한다. 라고 한다면 부가세 면세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사업 그 사회적 기업이 이러한 면세가 가능한 용역, 교육 용역, 보건 용역만 제공한다면 면세 법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면세 부분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해서 회계 장부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회적 기업이 면세 대상 용역도 제공하지만 과세 대상인 용역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면세와 과세 두 가지를 다 겸용하는 겸용사업자로서 과세가 되는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과세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세 부분은 부가세가 없지만 과세 부분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신고와 납부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과세 면세를 겸용해서 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100%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안분하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때100%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안분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부 작성할 때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산 수증이, 즉 기증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이 100% 영리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런 사회적 목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각종 자산들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무상으로 어떤 자산을 기증받았을 경우에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인세법상 법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시점에 시가로 자산 수증 이익을 봐서 우리가 입금해 산입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무상으로 받은 차량 또는 뭐 비품, 어떤 시설 장치를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법인세 신고 시 입금 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기업의 회계장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를 통해서는 회계장부 작성 방법뿐만 아니라 지원금 수령 시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감사합니다.